논란이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죠. 개념이 빠져 있는 거죠. 일단 부과는 두 가지인데 조건이 있고 기한이 있죠. 나는 기준은 뭐냐면 미래에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은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 이렇게 되고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시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종기라고 하고,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조건인데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데, 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정지 조건은 결국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정지 조건이고요. 따라서 정지 조건은 일단은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유동적 무효인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이란 현재 이미 뭐가 있냐면 효과가 있는데 다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미래의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니까. 해제 조건은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개념과 관련돼 가지고 따질 때는 현재 시점을 가지고 따지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현재 지금 효과가 없는 건 뭐죠? 정지 조건.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건 뭐죠? 해제 조건이라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을 하게 되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 현재 뭐가 없죠?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임이 입증되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임은 이행하기 싫은 사람, 다투는 자가 입증하게 되고요. 다만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우리가 개념으로서 꼭 가져가야 되겠죠. 자, 요거 가지고 규제 보시면 1번 조건 해가지고 밑에 1, 2, 3, 4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 1, 2, 3번은 뭐가 있냐면 조건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1번 불법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하는데 뭘 잊지 않으시면 돼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다. 그것이고 2번 기성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만이 뭐죠? 조건이잖아요. 근데 기성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됐다는 말은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성조건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불능조건도 불가능한 것으로 뭐가 됐어요? 확정이 됐으니까 이것도 뭐가 아닙니까? 조건이 아닌 거죠. 왜요?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울 거란 말이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조건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지문으로 나와요.
기정조, 기예무, 불정무, 불해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조건이 법률행위에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여기다가 기자를 써놓죠. 기, 이게 기정조건이고,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정,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 정, 조 이렇게 외울 거고요. 해제 조건이면 해, 그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무에서 기해무입니다. 기정조 기해무가 되고요. 3번 불능조건,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경우, 불능조건이죠. 불,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불해조가 되고요.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해서 뭐죠? 불정무가 되는 거죠. 이거 머리 글자 안 따서 외우면은 안 따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기정조, 기예무, 불정무, 불해조고요.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법률행위 성립 후 조건 성취 전에 목적이 불능이 되면 후발적 불능? 이게 후발적 불능이 아니라 뭐 후발적 불능인데 조건 성취에 따라 그 효력이 결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죠. 자, 정지 조건이란 유동적 무효잖아요. 근데 법률행위를 한 후에 조건 성취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확정적 무효로 바뀌고요. 그죠? 또 해제 조건이란 현재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는데 조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바뀌면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확정적 유효로 바뀌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지 조건이 계약이 성립한 후에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이때는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인 거고요. 해제 조건이 만약에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이것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건 성취에 따라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것은 확정이 되는데 왜 갑작으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정지조건이란 유동적 유효인데 유동적 무효인데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이제는 뭐가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되고 해제 조건이란 유동적 유효인데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확정적 뭐가 되죠? 유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뭐 의미 없죠. 그 다음에 6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서 1번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맨 밑에 1번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우측 맨 2번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3번 해가지고 해제권자가 체고하면서 체고기간 내 이행치 않으면 당연히 해제된 것을 한다는 것은 정지조건부 해제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좀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자, 해제는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뭘 붙이지 못하냐면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하고자 할 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니까 원칙적으로 뭘 붙이지 못해요?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가능한 경우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월 25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라는 형태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최고하면서 최고 기간 내에 이행치 않으면 당연히 해제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5월 25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죠? 해제된 것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5월 25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뭐예요? 조건인데 특징은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죠. 따라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무슨 조건이냐면 정지 조건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해제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죠?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 아니라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인데 이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말은 해제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니까 이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정지 조건으로 이해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해제되는 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월 25일 날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해제한다고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의사 표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 규제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뭐 해야 되냐면 채무불이행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 만약에 잔금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 뭐인 경우에는요? 중도금인 경우에는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없으므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워졌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것이 뭐여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뭘 행사하고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고 있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자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해제되질 않아요. 특히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등기서를 받는 것은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니까 이행하지 않는 게 만약에 잔금이라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고요. 이에 반해서 중도금의 경우에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잖아요. 선이행 의무잖아요. 따라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가 없다. 그때는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요. 다만 유언은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음수표행위에 대해서도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7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붙이게 되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8번 조건 성취 의제와 9번 조건 성취 불성취 의제가 나와있죠. 자, 예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기억나실 거예요.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우리 시험을 못 보게 감금을 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8번의 양거 1번이죠.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죠? 갑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강금한 때에 상대방은, 을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뭐 할 수 있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갑이 강금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다면 을은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갑에게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데 언제 1억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냐면 강금 당한 날, 그날 당장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읽으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방해 시가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이 돼야 비로소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9번은 반대죠. 자, 을이 만약에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할 것이냐? 9번이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죠? 을이죠. 신호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컨닝에서 합격한 때 갑은,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격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돈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에서 이제 조건부 권리의 보호의 소극적 보호인데 조심, 중요한데 좀 예를 좀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아파트를 주겠다가 약속해놓고 이 아파트를 병에게 팔아먹어버렸어요.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줬을 때 이러한 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거든요. 교재 보시면 1번 소극적 보호에서 밑에는 네 번째를 보시면 조건부 권리의 의무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여기서는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인이라 생길 상대방 이익을 뭐하지 못해요? 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매매계약을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냐면 우리 민법 148조가 금지라고 있거든요. 근데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효가 되면 누가 피해를 보죠? 병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효이긴 한데 이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데 이러한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게 되냐면 가등기를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두 번째 줄 조건부 권리 즉 정지 조건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등기를 했을 때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연결해 보면 우리 민법 148조가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뭐예요?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으므로 처분 행위는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 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적극적 보호해가지고 조건부 권리 처분할 수 있고요. 상속도 되고 또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로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무자 갑은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을은
합격하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이 을의 권리는 보존할 수도 있고요. 또 처분할 수도 있고요. 또 뭣도 돼요? 상속도 되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특히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한다 그러면 왠지 안 될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키니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 조건 성취 효력이 나와 있죠. 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겨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요? 효과가 없어지는데, 첫째, 소급하지 않습니다. 각오로.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2번 해가지고 조건 성취 입증해가지고 1번, 2번 나와있죠. 요거죠. 정지 조건이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다투는 사람이.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거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죠. 일단 기한.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뭐죠? 기한이다. 2번입니다. 양거리 2번이죠. 다시 말하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 불확실한 것은 뭐죠? 조건이거든요. 아,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뭐라고 정했냐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정했어요. 자, 이것이 기한이냐 문제죠. 임차인은 그 임차 목적물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거는 기한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조건인 거죠. 그러면 조건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게 종기고 그 사이가 뭐가 되는 거죠? 기간이 되잖아요. 근데 기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기한.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종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할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조건이고 뭐가 아니에요? 기한이 아니라면 무엇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양가를 2번 보시면 임대차 기한을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본다. 왜 그런 거죠? 기한이 있어야 뭣도 있어요? 기간도 있을 수 있는데 매도할 때까지는 확실한 것이 아니라 뭐죠? 불확실한 것이니까 기한이 아니라 뭐죠?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불확정한 기한이 그 사실이 불가능한 때는 기한이 도래한 곳에서 온다. 이게 솔직히 좀 말이 좀 모순돼요. 왜 그러냐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만이 뭐예요? 기한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문의 조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됐다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 그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여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너한테 자동차를 증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뒤집니다. 따라서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죠. 따라서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불확정 기한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불확정 기한하면 안영찬이 뒤지면 이걸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뒤지니까 기한인데 제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기한이 도래한 것이니까 상대방은 자동차를 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실종이 됐습니다. 따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때도 우리 판례는 기한이 도래한 곳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사망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종이 돼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도 기한이
도리한 것이니까 상대방은 1억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4번은. 자, 예를 들어서 을이 가백에요.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얼마요? 500만 원. 우리 시험 몇 일날 보죠? 10월 26일 날 보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월 22일 날 변제하기로 했어요. 을이 한 20일쯤 돼가지고 갑한테 전화한 거죠. 야, 22일 날 돈 갚아야 되는데 준비되니?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랬냐면, 나 27일 날 시험 보는데 나 정신없어. 그 같은 거 왜 시작해가지고 이 고생인지 모르겠어. 아, 미치겠어. 이딴 전화를 하지 말라고 방방 뜨니까. 그래, 그러면 시험 보면 갚아. 라고 을이 갑에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뭐 하기로 한 거죠? 시험을 보면 변제하기로 한 거죠. 근데 27일 날이 됐어요. 근데 갑이 가만 보니까 봐봐, 쩌 떨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안 봤어요. 안 보면 진짜 안 갚아도 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지금 뭐라 했어요? 시험 보면 갚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읽어볼게요. 4번. 자, 4 밑에 보시면 부간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지 조건이고까지 끊어볼게요. 만약에 말 그대로 시험을 보면 갚고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거라면 이거는 뭐인 거예요? 조건인 거겠죠. 그죠? 그죠? 조건인 거예요. 그죠? 계속 볼게요. 가로띠면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 다시 말하면 시험을 봤을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험을 안 본 경우에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불확정 기한이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에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한이,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우리 팔레트라는다면 교재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가로꼬들 다 지워버리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 팔레트라는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갑에게 시험을 보면 갚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면 갚고 안 보면 갚지 말란 뜻이 아니라 22일이 아니라 27일까지 기간을 뭐 해준 거예요?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라 이것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이다. 왜냐하면 기간을 뭐 해준 거예요? 연장해 준 거니까 시험을 보든 안 봤든 27일이 지나면 뭘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것이라면 뭐예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든 안 보든 갚아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인 거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신분행위나 단독행위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원칙이죠. 다만 엄수표에는 지급일을 정할 수 있으니까 기한을 붙이는 것이 무방하고요. 이쪽에 메뉴에 보시면 기한 도래 효과는 소급표가 없어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조건의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기한은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이익이죠. 자,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개념을 적어놓자고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갖게 되는 이득, 이렇게. 자, 기한의 이익이라는 건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인 거예요. 기한의 이익이 뭐라고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뭐죠? 기한의 이익인 거죠.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0일이라고 기한을 정했어요.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한의 이익을 만약에
돌에 함으로써 얻는 이익 그러면은 거꾸로 가야 돼요.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돌에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이 돌에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기한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1.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규제에 또 중요한 게 빠졌는데 자 기한의 이익은 누구에게 하느냐 일단 원칙적으로 기한은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채무자죠. 이건 빼놓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유상인 행위는 죄송합니다. 무상인 행위는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유상인 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계약의 종류는 결국은 개별적으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교재 나와 있는 계약의 종류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상이면 누구에게만요? 채무자만. 유상이면 누구에게요? 채무자, 채권자 모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무상 임치 계약,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한 계약의 경우에는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누굴 말하냐면 임치인을 말해요. 이건 예외적이니까 따로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무상이어서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렸는데 이자를 안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갑은 12월 31일까지 꼭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고 아무 때나 뭐죠? 미리 돈 갚아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상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액이 있잖아요. 이때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지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도상환 수수료여야 됩니다. 이건 중도상환 수수료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자를 주기로 했으면 채권자에게도 뭐가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해야지만 포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우리가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합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3번 기한의 이익 상실이 나와 있는데 총 3가지 사례가 있네요.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뭐죠? 파산한 때 이 세 가지 사유에 맨 밑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기한의 이익을 뭐하게 되냐면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게 좀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고 갑이 채무자고 을이 뭐냐면 채권자예요. 근데 만약에 갑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시켰거나 아니면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파산했거나 아니면 기타 약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을은 갑에게 지금 당장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행 지체가 돼요. 그래서 교재에 효과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한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행 지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지 조건부 기한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험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익 상실 사유가 있을 때 채권자가 당장 돈을 갚으라고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야 않으면 그때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인데 이거 우리가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정지조건부 기한익 상실이라고 해요. 물론 뭐가 원칙이죠?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기한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이행지체가 된다. X. 기한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원칙이 정지조건부 기한익 상실이다. X. 뭐가 원칙이죠?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이 원칙이니까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안 갚아야지만 비로소 이행지체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쉴게요. 쉬었다가 묵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